자 우리 고1 친구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영어 듣기 해설 강의 해드릴 건데요. 전문항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두 문항을 선별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번 유형, 요거 79%로 좀 많이 정답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지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유형인데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오래 들어서 처음 고등학교 올라와서 치는 학평이다 보니까 뭐 이런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11, 12번에 해당하는 유형은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이자 짧은 대화문입니다. 짧은 대화문. 짧다라고 하면 얼마나 짧을까 싶잖아. 근데 이게 세 번의 대화로 끝이 나는 정말 짧은 대화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 내용을 그냥 놓쳐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이유 때문에 12번의 정답률이 낮은 것 같진 않고, 그러려면 이제 11번이 좀 낮았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 11, 12번이 짧은 대화문이다 보니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된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 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잘 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마지막 말이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에 따라 정답이 갈리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짧으니까 전체를 풀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요. 요거 다시 한번 들려 줄 테니까 들어 보세요. Honey, what do you have in mind for lunch this Saturday? I was thinking we should try the new Italian restaurant. I heard that it's hard to make a reservation there these days. 음, 자, 이렇게 끝이 났고, 의문문은 아니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여자가, honey, what do you have in mind for lunch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점심, what do you have in mind? 자, 여기서 in mind. 머리에 what do you have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자기야 머릿 속에 뭐 들어가는 게 있니?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한 거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I was thinking we should try the new Italian restaurant. 자 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우리가 그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거 한번 try 해볼까 생각을 해봤대. 그랬더니 h hmm, I heard t h a I heard that it's hard to make a reservation there these days. 자 뭐를 들었냐면 지금 요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걸 들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reservation 하는 거. to make a reservation. 그곳에 there, these days니까 요즘. 요즘은 거기에 예약하기 힘들다던데? 이러고 그냥 끝이 났어.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That's too bad. 아, 그거 좀안 됐네. Why don't we try another restaurant? 자,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이죠. Why don't we? 우리 그럼 다른 레스토랑 try 해보는 거 어때? 괜찮잖아요. 네, 1번에 Thank you. 뭐가 고마워? Everything looks delicious. 다 맛있어 보입니다. 자, 2번에 Yes. I have an appointment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약그 예약이 잡혀있다고 자, 3번에 You're welcome. I made it with my dad's recipe. 우리 아버지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자, 4번에 sounds good. What time did you make a reservation? 몇 시에 예약하셨나요? 자, 다 말도 안 되는 선지였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15번은 할말 유형인데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 5번에할 말은 담화문이에요. 담화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에서 보통은 다 대화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15번은 혼자서 독백을 하는 유형이다. 자, 그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독백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할 말은 정답의 근거가 보통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로버트가 미셸에게 할 말, Robert wants to say to Michelle. 뭐 이런 식의 시그널 표현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후반부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가 나왔을 때그 내용을 지금처럼 회화체로 바꿔 쓰게 한거그 앞에서 독백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회화체로 바꿔 쓰게 한 선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